네, 최근에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해운대 LCT 주변에는 순간 최대 풍속 62m의 빌딩풍이 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빌딩풍 관측 이후 가장 강한 바람이었는데요. 이 빌딩풍을 직접 관측한 부산대 사배환경 시스템 공학과 권순철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힌남노 부상 당시에 풍속을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뭐 62m면요. 과거 최대치보다 더 강한 수치죠? 네, 맞습니다. 예. 요번에 저희가 관측했을 때, 마르시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7m가 크게 나왔고요. 예. LCT는 거의 62.4m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 2020년 태풍 말살기 내습했을 때보다 약20% 이상이 증가된 속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LCT의 풍속도 측정이 됐었나요? 그 마이삭과 네, 그때는 하이선 왔을 약 때? 50m 그 정도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이 정도 예. 수치니까 62m, 그리고 마린시티의 40m 중후반대,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 정도 이제 풍속이면요, 사람이나 구조물, 그리고 바위가 날아갈 수 있는 정도로 모든 가옥이나 그리고 구조물들이 피해 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위까지 날아갈 정도다. 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걷는다든지 아, 그건 불가능하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네. 일이군요. 그렇군요. 자,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들, 뭐 창문도 당시에 저 마이삭 때 많이 깨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대비를 좀 잘한 것 같긴 해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피해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요번에도 어김없이 유리창 파손, 그리고 아, 출입, 있었군요. 예, 예. 그리고 출입문 파손, 그리고 또 자동차 전복 피해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예. 이런 피해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층 건물 사이에서요. 빌딩풍이 이렇게 강력해지는 이유, 뭐 저기 재작년에 교수님이 연구 결과 발표하실 네. 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게 선뜻 이해가 잘안 갑니다. 왜 거기서 갑자기 바람이 세지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 빌딩풍이라고 하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좁은 통경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 바람이 몰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빠져나갈 때 갑자기 증가되는 거죠. 예. 그 현상 때문에 그 구조물에 따라서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돌풍이 만들어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돌풍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그 이제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이제 회오리가 회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50층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층마다의 변화도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래층보다 위층이 더 세다든지. 예, 예. 아무래도 아쉽게도 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요, 빌딩풍이 더 아, 세집니다. 더 강해져요. 예, 풍속이 훨씬 더 세지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압이 떨어져가지고 풍속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상보다 한 20%는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고층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빌딩풍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높아졌고, 저희가 얘기도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도 달라졌고, 또 대비책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변화들이 느껴지셨는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몇 차례 강한 태풍이 내습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학습에 의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너무 잘하신 것 예. 같습니다. 심지어 조경석들도 아파트에 다 치우고요. 간판 날아다닐 수 있는 비상물들을 모두 다 치웠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는 좀 많이 경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그 판상형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타워형으로 붙어 있는 거 말고 그런 곳에서도 빌딩풍이 불기도 합니까? 예, 충분히 불고 있습니다. 이 빌딩풍은요, 예. 어지간한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건물과 건물이 사이면 이제 빌딩풍이 생기는데, 이 지역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정도만 달라질 뿐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부산시가 작년 9월에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뭐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또이 제도의 한계라든지 어떤 점들을 부산시가 좀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 조례에서 이제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것들은 이제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치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법적인 효력은 띄지 못하기 때문에 예, 굳이 안 하겠다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를 하고 지금 앞으로 지어질 모든 건물들은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에 따른 건가요? 조례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초고층 건물이 부산에 많다 보니까 당장 부산시가 할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조례밖에 없을 테고 아니면 예. 네. 법적으로 이걸 제도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예, 이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예. 법적으로 이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서 이제 빌딩풍을 조사해봤던 얘기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지역이면 이 아파트와의 관계를 벌린다든가 네. 앞뒤 동가의 관계를 벌린다든가 이런 형태의 구조 변경을 예. 하게 되면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을 거라 초고층 건물이 계속 생각합니다.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높은 만큼 그러면 이제 거리를 조금
넓히면 네, 이격 거리를 넓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빌딩풍 자체가 높더라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저 차수벽 얘기를 좀 해 보죠. 마산항에 이제 차수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태풍에 대비를 했는데 마린시티의 그 상가들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뜻 드는 것이 이제 테트라포드를 더 설치하든지 차수벽을 설치를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도 이제 뭐 이견이 있나 봐요. 네, 상인들과 네, 주민들 사이에. 네. 어떻습니까? 이게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이 확연히 이제 도움이 될런지요? 예, 마산항 같은 경우는 2003년도 태풍 매미가 내습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서 수분 경호를 조성하고요. 예. 그리고 이 항 자체가 안쪽에 있는 내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파도를 가지는 5m 밑에의 파도를 가지다 보니까 저 차수벽의 효과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이 마린시티는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10m, 20m 앞에 상당히 높은 파도, 요번에도 10m 이상이 있었습니다. 9m 이상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도가 오게 되면 그 월파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조금 아쉬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파도의 힘은 이제 단위 미터당 거의 25톤에 가까운 파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차수벽을 한 단이 아니고 두 단, 세 단 이렇게 조금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단순히 그냥 벽 하나 세워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네, 마산항은 좀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재작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빌딩풍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긴 했으나 또 최근에 기후변화로 봤을 때 태풍들은 더 강력해지고 있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들이 늘 속출하고 있습니다. 좀 빌딩풍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좀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내습한 태풍 같은 경우도요. 포항 같은 경우 거의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비를 쏟았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거는 지당한 상황이고요. 특히 빌딩풍 또한 이제 점점 많이 생기고 꼭 태풍이 안 오더라도 지금 강풍이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생길 거라고 해서 저희가 또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강풍이 불 때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창문에 이제 뭐 X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하는데 이 핵심은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고는 뭐 딱히 글쎄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창틀 고정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예. 그래서 창틀의 이격을 이제 최소화시켜서 진동을 막아가지고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설사 혹시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이격을 막더라도 흔들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창문에다가 유리창에다가 이제 신문지를 붙이고 이제 그 유리 파편이 안으로 들어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행동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명백하게 이제 기후 변화와 함께 빌딩풍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교수님의 연구 결과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마무리 지을 때는 결국은 법적인 제도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이네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권순철 교수와 함께 빌딩풍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